이 전시는 그 폭력과 기억의 시간대, 그 주인공이 누구일지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만든 전시입니다. 누가 기억을 할지, 무엇을 기억을 할지, 그리고 또 어떻게 기억할지, 그것이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질문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장르를 융합해서 특정 장르가 아니라 그이 장소성의 의미를 확장해보고자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또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참여한 사람들도 학생이기도 하지만 또 이미 작가 경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타인의 고통, 그런 장소감, 이런 것에 질문을 해왔고, 또 여기 참여한 작가들은 항상 자신의 작업 방향, 그 질문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온 사람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같이 이 전시를 하게 되면서 느낀 점은 그냥 끊임없이 우리가 예민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것으로 연결되었다는 점, 그것이 가장 크나큰 의미이자 또 다시 한번 이 전시 주제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. 민주인권기념관에 이 작가들과 함께 발길을 옮기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폭력을 개념화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나 인권도 기념하거나 개념화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가 이런 민주인권기념관을 새롭게 짓고 또 그것이 기억이 공식화되고 나면 반드시 그것이 또 권력화나 세력화와 싸우게 됩니다. 그런 것을 경계하고 결국 민주인권기념관이 싸워야 하는 일은 냉소와 싸워야 하는 일이 아닐까.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민주인권기념관에 거는 기대는 그것이 환대의 장소로, 환대의 시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